제주는 한해 1,500만 명의 내외국인이 찾아오는 글로벌 관광지로 성장했죠. 하지만 그 성장의 그늘에는 비정규직과 장시간 노동, 저임금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요. 지난 10일 이런 이 제주 관광산업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노동조합이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제주 관광서비스 노동조합의 김은정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우선은 이 제주 관광 서비스 노동조합이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출범하게 됐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제주 도민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관광산업은 제주 지역의 대표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수도 전체 임금 노동자의 25%에 달하는 약 7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하지만 비정규직 비율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영세한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통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기업별로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전략적으로 제주관광서비스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노조에 있는 카로텔 지부 같은 경우에도요. 정규직 대부분이 조합원이시거든요. 그런데 호텔에 근무하는 뭐 룸메이드, 미화, 주차, 보안시설 등이 외주화돼 있기 때문에 협력업체에서 파견된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업종도 사업장도 그리고 고용 형태도 뛰어넘는 지역 내 산별노조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네, 제주관광산업 사실 지역산업의 한 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럼 현재 제주관광산업 업체는 몇 개나 되고 또 여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몇 분이나 계실까요? 네, 그 관광산업은 관광객들이 제주 공항에 도착해서 다시 제주도를 떠날 때까지 마주하는 거의 모든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제주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960개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업종별로는 여행업, 관광 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이 있고요. 여기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관광협회에 가입된 회원업체들까지 포함하면 좀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관광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수는 따로 정리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통계를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그 2016년 기준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에 약 5만 명, 그리고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 1만 명, 이외에도 자동차 임대업, 소매업, 용역업체 일부 등을 포함하면 현재는 약 7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것도 상용 노동자 기준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수가 있겠네요. 네. 이 제주도 전체 임금 노동자의 25%가 관광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고충을 좀 하나씩 짚어볼까 해요. 네. 일단은 좀 일하는 시간에 비해서 네. 임금이 적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네, 실제 작년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더라도 2017년 관광산업 종사자 1인의 연평균 임금이 1,680만 원으로 그 이전 해보다 40만 원가량 하락한 걸로 나옵니다. 이건 제주 지역의 건설업,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인데요. 그 2017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연봉인 1,620만 원을 겨우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특히 음식점업과 숙박업의 임금이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호텔에서 일하시는 룸메이드 분들 직종 같은 경우는요. 10년을 일해도 2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수준의 임금을 받고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비정규직 대부분은 상여금이나 뭐 다른 수당 같은 것도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제주 지역의 관광 분야 그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그로 인한 어떤 고충이라든지 또 고용 불안 이런 게 참 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 장시간 노동 그리고 일상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 노조가 출범한 이후에 상담을 해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네. 어느 호텔 파견 업체에서 근무하시는 노동자들이신데 업체 소장이 너 그렇게 하면 잘라버린다 또는 뭐 다른 데로 보내버린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당하니까 노동조합이라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노동조합을 만들면 원청에서 재계약을 안 할까 봐 이중적으로 이제 불안을 떠안고 사는 거죠.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데 네. 그럼 이외에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겪는 고충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정말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저희 지부 중 한 곳에는 이중 출근이라고 이중 출근이요? 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11시까지 일하고 네. 퇴근했다가 네. 다시 6시에 출근해서 10시까지 일하는 그러니까 하루에 두 번 출근 분이. 네, 한 분이 두 번 출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노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기가 너무 어렵죠. 그리고 성수기에는 일하는 시간이 70시간에서 80시간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무 스케줄도 한 달 단위로 나오거나 짧게는 일주일 단위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동 환경 때문에 이직률도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일하다 다치시는 경우도 많은데 대부분 산재 처리하지 않으시고 그냥 알아서 치료하고 말거든요. 최근에도 한 분이 다쳐서 산재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회사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본인 연차를 써서 그냥 치료받고 쉬고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치료비는 일체 나오지 않고요. 그렇죠. 네. 그럼 이런 노동시장 구조가 생겨난 근본적인 원인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첫째는 그 인건비를 줄여서 수익을 창출하려는 사업주들의 반노동적인 기업 경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회사는 관광객이 많던 적던 간에 늘 어렵다고 경영이 어렵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늘 저임금 그다음에 노동복지를 후퇴시키는 이런 것들을 강요해 온 셈이죠. 근데 경영이 어렵다고 전기료를 낮춰달라 또는 뭐 임대료를 낮추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유독 노동자들에게만 저임금을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주도의 관광 정책에 노동자들이 늘 배제돼 있었다는 건데요.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7만 명이나 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보도로 접한 적이 있거든요. 저희도 이번에 통계를 찾아보면서 알게 됐거든요. 관광 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조차 나와 있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배제돼 왔던 셈인데요. 그리고 제주도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관광협회 같은 곳은 한 해 120억씩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7만 명이나 되는 관광 서비스 노동자들을 위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뭐 해결할 과제가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최우선적으로 뭘 좀 고쳐야 할까요? 우선은 관광 서비스 노동자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한 관광 노동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광 서비스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전반적으로 최소한 제주도의 생활임금 수준으로는 높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또 비정규직 비율도 낮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도도 관광 서비스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면 호텔 등급 심사 기준에 비정규직 비율 또는 뭐 4대 보험 가입률 또는 뭐 노동 조건 노동복지의 지수 등의 노동 친화적인 기준을 포함시켜 나가려는 다양한 제도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또 그 제주도의 난개발과 양적 성장 위주의 관광 정책을 이제 바로 잡아야 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를 들면 제주도에 호텔 많다는 건 다들 아실 텐데요. 네. 2018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제주도 내 객실 수는 7만 2천 개에 달합니다. 근데 실제 수요는 4만 6천 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공급 과잉이 사실 4년 전부터 심각해지고 있었는데도 그 이후로도 계속 객실 수가 늘어났습니다. 사실 제주도가 계속 허가를 해준 셈이죠. 숙박업만 그런 건 아니고요. 렌터카의 저가 경쟁 그리고 카지노 과잉 공급 등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는데요. 양적 성장으로는 더 이상 제주도 관광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개발업자들과 투자자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제주도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제주도만의 관광 철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관광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관광산업에 직접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 그리고 제주도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제주 관광산업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어떤 좀 활동들 계획하고 있는지요? 저희는 일단 2020년에 전면적으로 노조 가입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관광 서비스 노동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힐 정도거든요. 그런 관광 서비스 노동자들을 위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 도정과 사용자 단체들에게도 제주 관광 서비스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나 정책을 요구할 계획인데요. 뭐 7만 관광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노사 합의 네. 또는 관광 노동자 정책 수립을 위한 노정 협의 등을 계속 요구하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제주 도정과 합의를 통해서 그 감정 노동자 지원 센터라든가 네. 또는 관광 노동자들의 재취업 교육 알선 이런 지원을 하는 센터라든가 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데 드는 기금을 조성하는 것 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제안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뭐 많은 네. 활동들 지금 네. 계획하고 계신데 네. 관광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정말 네. 더 나은 환경에서 정말 네.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네. 좀 더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